퀴즈. 잭과 콩나무. 찬바람이 쌩쌩 부는 추운 겨울날, 잭은 집에서 기르던 소를 몰고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소를 팔러 가는 길이었지요. 걱정 마. 훨씬 더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될 거야. 그때였어요. 낯선 할아버지가 잭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소를 팔러 가는 모양이로구나. 예, 겨울을 날 준비를 하려고요. 내가 그 소를 꼭 갖고 싶은데, 이 요술콩과 소를 바꿔주겠니? 네? 하룻밤이면 키가 하늘까지 자라는 요술콩이란다. 꼭 소와 바꾸고 싶구나. 하지만... 잭은 어머니께 혼이 날까 걱정이 되었지만 할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잭, 그 큰 소를 이 작은 콩 하나가 바꾸었단 말이니? 어머니, 이 콩은 요술콩이에요. 요술콩이라니, 그깟 콩 한쪽으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야? 화가 난 어머니는 요술콩을 창밖으로 힘껏 던져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잠에서 깬 잭은 깜짝 놀랐어요. 어? 저건 뭐지? 창밖에 커다란 콩나무가 자라 있었거든요. 나무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하늘을 향해 높이 높이 뻗어 있었어요. 어머니!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요술콩이 하룻밤새 저렇게 큰 콩나무가 되었다고요! 제가 올라가 볼게요! 잭은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발을 동동 굴렀지요. 잭! 위험해! 어서 내려와! 잭! 위험해! 어서 내려와! 우와! 내가 구름을 뚫고 올라왔어! 나무 꼭대기에 도착한 잭은 깜짝 놀랄 만큼 커다란 지판채를 발견했어요. 우와! 저 집에는 대체 누가 살고 있을까? 잭은 용기를 내어 커다란 집에 대문을 두드려 보았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잠시 기다리자 잭의 눈앞에 산처럼 커다란 사람이 나타났어요. 잭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꼬마야, 넌 누구니? 안녕하세요. 저는 땅에서 온 잭이라고 해요. 뭐? 그때였어요. 갑자기 구름바닥이 쿵쿵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잠에서 깬 모양이다. 일단 들어오렴. 남편의 눈에 띄면 큰일이야. 땅에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 거인의 부인은 잭을 커다란 그릇 속에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 거인을 맞이했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여보. 얼른 식사를 준비할게요. 어디선가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사람의 냄새라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지. 부인의 말을 들은 거인은 마음 놓고 식사를 시작했어요. 식사를 마친 거인은 바닥에 메어둔 암탉을 테이블 위로 들어 올렸어요. 알을 낳아라. 그러자 암탉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황금알을 낳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황금알을 낳는 암탉이라니! 잭은 거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그릇 속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암탉을 안고 콩나물을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잭, 이제 그 콩나무에 올라가지 말거라. 너무 위험해. 걱정이 된 어머니는 신신당부를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잭은 다시 콩나물을 올랐어요. 딱 한 번만 더 다녀오는 건 괜찮겠지? 거인의 집에는 신기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배불리 먹었으니 그만아 한번 세어볼게. 거인은 부인이 차려준 음식을 배불리 먹은 뒤 금화가 가득 든 자루를 열고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금화가 산더미처럼 가득하잖아! 잭은 거인이 잠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금화가 든 자루를 메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금화 자루를 본 어머니는 깜짝 놀라 말했지요. 잭, 부자가 되는 건 좋은 일이다만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돼. 다시는 콩나무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약속하렴. 잭은 어머니와 굳게 약속했지만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다녀오는 거야. 잭은 익숙하게 콩나물을 타고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찬장 속에 몸을 숨긴 채 거인을 기다렸지요. 식사 시간이 되자 거인이 황금으로 된 하프를 옆구리에 끼고 나타났어요. 노래해라, 하프야. 거인이 하프를 내려놓자 하프는 스스로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노래하는 하프라니 정말 멋진걸? 하프의 노랫소리에 거인이 골아떨어지자 잭은 서둘러 찬장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요술 하프를 안아들었지요. 그때였어요. 주인님, 일어나 보세요. 누군가 저를 훔쳐가려고 해요. 요술 하프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거인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네 놈! 내 암탉과 금화 자루를 훔쳐간 녀석이 바로 너로구나! 화가 난 거인은 구름바닥을 울리며 잭을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잭은 거둥거리는 하프를 꼭 끌어안은 채 콩나물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이 개미 같은 녀석! 거기 서라! 거인은 천둥같이 화를 내며 잭의 뒤를 바짝 쫓았어요. 아슬아슬하게 먼저 땅에 도착한 잭은 도끼를 가져와 콩나물을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이 꼬마 녀석 뭐하는 거야? 당장 그만둬! 그만두라고! 하지만 잭은 도끼질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콩나무는 우직근 커다란 소리를 내며 부러졌어요. 아, 다행이다. 잭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자 콩나무도 거인도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어요. 잭!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뒤늦게 소동을 알게 된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와 소리쳤어요. 어머니, 약속을 어기고 콩나무로 올랐다가 큰 벌을 받을 뻔했어요. 욕심이 과하면 큰일을 당하게 된단다.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잭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거인에게서 가져온 보물들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착하게 살았답니다.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